앙팡이 후추 정리집자 으띠입니다. 오늘은 타올을 준비했어요. 바로 제가 인식표만 구입을 하던 아이디어스에서 좀 다른 제품들? 핸드메이드 제품들이랑 수제 간식 같은 걸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씩 뭘 샀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안에 앙팡이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먼저 이 제품은 제가 잘산 고양이용품 베스트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아탄 터널인데 원래 제가 두 개를 사서 이어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없는 사이에 에일리가 팬티를 벗고 똥을 싸놔서 그래서 이 터널이 없었었는데 아이디어스에서 이 제품을 할인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에일리가 또 똥을 쌀 수도 있으니까 이번엔 하나만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동그란 모양이라서 굴러가요. 그래서 나무로 된 받침을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꼭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이게 나무판에 구멍 뚫어서 이어버리면은 이게 잘 안 굴러가거든요. 고양이들이 더 편하게 놀 수 있어요. 앙팡이는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은 땅콩 장난감입니다. 진짜 고양이 땅콩 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갈색으로 구입했거든요. 그래야 좀 먹는 땅콩처럼 생긴 것 같아서. 이 땅콩에는 캣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물고 뜯고 되게 잘 놀아요. 놀다가 질리잖아요. 화났어? 뭐 화났어? 이거 애들이 캣닙이 냄새가 금방 날아가니까 솔직히 캣닙 장난감 하루만 다 안 갖고 놀잖아요. 그래서 맞다따비 스프레이를 주문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쿵팡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자리를 따로 놓았는데? 시발로 난리 났어. 주정뱅이 딱 아이디어스 팔고 있길래 그냥 한 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정생이 또 오셨어요. 그냥 물 같아요. 뿌려놓으면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후추도 왔어, 후추도. 이거를 이 땅콩에다가 이렇게. 이리 이거 보다. 너 주려고 엄마가 캣닙 뿌렸어. 그 다음은 수제 장난감. 제가 이미 좀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 좀 달아있는 상태예요. 평범한 낚싯대인데 여기에 이 미끼가 세트로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단이 막 2단, 3단으로 나눠지는 낚싯대는 고양이들이 미치는 거 아시죠? 어, 야야야야, 이거 앙팡이. 근데 미끼도 충분히 들어있고 가격도 괜찮아서 구입을 했어요. 역시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떨어졌어? 아, 왜 이렇게 떨어뜨리니? 어머야. 그리고 아이디어스에서 인식표를 빠뜨릴 수가 없겠죠? 저는 요새 계속 인식표를 무스부에서만 구입하고 있어요. 이 정색 인식표도 무스부에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이 안에 이름이랑 연락처를 박을 수 있고 보통 사이즈였나? 그거 그냥 주문하면은 사이즈 조절하면 그냥 맞아요. 앙팡이는 좀 토실토실하니까 이 사이즈를 좀 늘렸어요. 이렇게 앙팡이에게 인식표를 채워볼게요. 이렇게 둘러서 끝에 뼈 끼워주면은 예쁘죠? 이렇게 체크무늬 인식표를 착용한 간지 앙팡이 안녕.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할 제품은 디포리 무염 디포리 칩입니다. 아이디어스에서 수제 간식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열빙어는 약간 아이들마다 호불호가 있길래 디포리 칩을 한번 사봤어요. 요즘 이렇게 생선을 말려서 만든 간식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뾰족해서 부셔줘야 돼요. 근데 목에 걸리겠다. 많이 있어요. 이 가시가 단단한 가시는 아니고 연한 가시지만 앙팡이 같이 이빨이 없는 애들은 조금 보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선류는 에일리가 겁나게 잘 먹어요. 그냥 열빙어를 샀었어야 되나 봐요. 디포리 말고 열빙어도 있었는데 열빙어를 살 걸 그랬네. 걔는 좀 먹어봐 얘들아. 맨날 팬만두 같은 거 어? 먹으니까 이런 거 못 먹지. 안 그래 안 그래. 사은품으로 온 거라도 잘 먹어서 다행이네요. 약간 좀 감동이었던 게 캣타워를 파는 업체가 있었는데
에이리처럼 후지마비인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님이 후지마비인 아이들도 올라갈 수 있게 약간 구조를 변경해 주실 수 있냐 했더니 후지마비 아이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슬라이드를 넣어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런 되게 숨어있는 보석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디어스 앱을 한번 깔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디어스를 혹시 이번에 가입해 봐야겠다 싶으시면은 혹시 모르니까 제 추천인 코드 써놓을게요. 제 추천인 코드 입력하시면은 10,000원 쿠폰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거 받으시고 인식표 같은 거 구입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이디어스 하울 영상이었고 고양이 관련 꿀팁이나 정보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